자, 지금 여기 개드롭이 이제 많이 달렸는데요. 제가 요 개드롭 나무를 네,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큰 나무로 이제 기르는 중이었어요. 이제 너무 개드롭 나무가 많고 또 모든 나무를 이렇게 크게 기르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작년에 과감하게 전지를 해가지고 높이를 낮췄습니다. 자,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요 개드롭을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좀 따고 좀더 높이를 낮추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개드롭이 아주 부드럽게 먹기 좋게 자라 있습니다. 자, 개드롭은 요만할 때 채취하셔야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요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수확량은 많은데 조금 이게 억셀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요 입자루 부분이요. 요 입자루 부분이 지금 요 상태보다 조금 더 커지면은 억세지거든요. 그래서 요 상태가 가장 최상품의 그런 개드롭 상태가 되겠습니다. 치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딱딱 소리 나는 이 기분. 엄나무 따실 때, 아, 이거 요 기분에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. 딱, 요딱 소리에 사는 맛이 납니다. 딱. 자, 이 엄나무수는요, 간 건강에 좋습니다. 간 건강에 좋고 또 관절염에도 좋고요. 아이고 또 당뇨에도 좋고 또 피부병에도 좋고요. 또 호흡기 질환에도 아주 좋은 그러한 아주 봄나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야말로 뭐 만병통치약이죠. 엄나무수는요, 개드롭은요, 이렇게 가시가 있는 품종이 있고요. 이렇게 이제 가시가 있는 게 있고 또 가시가 없는 게 있어요. 가시가 이제 없는 품종이 있는데, 글쎄요,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시가 이렇게 있는 게좀뭐 채취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더 맛도 좋고 이렇게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. 그요 순이 더 많이 달리고 아주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요 엄나무 순은요, 삶아서 살짝 데쳐서 우리가 뭐 장을 찍어 드셔도 좋고요. 또뭐 장아찌를 담그셔도 좋고, 뭐 씁쓸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국거리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요리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전을 무쳐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다양한 그 요리를 이제 하실 수 있는데, 아이고, 이거 너무 아주 딱 먹음직스럽게, 이야, 이거 뭐, 너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지금, 달려있죠? 아이고, 우리 그 봄에 향긋한 요 개두릅, 엄나무 순 드시면은 정말 춘곤 쪽싹 사라지고 아주 정말 건강 유지하시고 아주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러한 아주 봄나물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 엄나무순 봄철에 많이 드시면은요, 춘곤증 같은 거싹 사라지고요. 아이고, 피로회복 뭐 이런 거싹 사라지겠죠? 아주, 그리고 또요 보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힐링이 돼요. 아유, 요 파릇파릇한 아주 요 새순을 이렇게 아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많은 힐링이 되고 몸과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맑아지는 아주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그럼 요 엄나무 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아유, 아이고, 아이고, 아주 뭐 딱 먹기 좋게 자라 있습니다. 딱 먹기 좋게. 야릿야릿하게. 아이고. 이거 보십시오. 아이고, 똑똑 소리 납니다. 똑똑 소리. 자, 이렇게. 이야, 이거 아주 똑 소리 납니다. 똑 소리.
와이. 아이고, 똑 소리 나죠? 아이고, 아이고, 부드러워라. 아이고, 부드러워라. 이야, 지금 뭐, 야릿야릿합니다, 순이. 자, 이렇게 좀 높은 데 있는 이 엄나무 순은요,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따셔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채취한 다음에 요걸 이제 잘라줘야 되니까요, 어차피 나무를. 자, 그래서 따겠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, 순이 엄청 연합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예. 똑 소리 납니다, 똑 소리. 자, 이거 보십시오. 똑 소리 납니다, 똑. 이거 보십시오. 알죠? 똑 소리. 알죠? 이야, 이것도 아주 야들야들하게 자라있네요. 아이고, 엄나무 딸 때는 가시를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.